안녕하십니까. 송정주민입니다. 지금 어떤 죽도공원 앞 송정 백사장에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진짜 이 해운대 구청에서는 이렇게 다 뽀아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곤칠 생각을 안 합니다. 쭉한 바퀴 돌겠습니다. 이렇게 다 뽑아지고 있습니다. 이 공구를 칠 때를 두 번을 나눠서 했는가 봤는데 하나에 한 20cm도 안 나옵니다. 저 뺨을 재보기에는 한 20cm도 안 나와요. 쭉 옆으로 돌아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금이 다가가 있습니다. 네, 쫙 가면서 저 위까지 사람 다니는 데까지 금이 가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해운대구청 빨리 속히 하루라도 이제는 구멍난 데를 한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다 뽀아지 가지고 있습니다. 안에 구멍이 보이고요. 이게 요 내르막 자체에서 저 위에서 중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박살을 내놨습니다. 완전 내려앉았죠. 벌써부터 내려앉아 있었는데 해운대 구청에서는 지금 곤칠까 하고 주민으로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할수 없어서 오늘 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자, 저 위에 도로도 이제 지금 바닥도 다 깨지고요. 바닥도 깨진 거 보이시죠? 자, 요 위에까지 여기도 이렇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. 요 아스팔트도 다 깨지고 있고요. 이게 지금 전부 다 중장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깨놨습니다. 이 중장비들이 포크레인들 개다, 얘네 쇠발통이 있는 게 그런 게 다니면서 이렇게 깨졌습니다. 자, 송정바다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. 송정바다는 이렇게 아름다운데, 사람들 볼 때마다 여기에 내려가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.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거를 보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요 자리를 보고. 자, 이런 거는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촬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.